장로님 토요 예배 때 뵙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좀한 사람이지만 우리 윤성일 목사님이 그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말 훌륭하시고 조금 아까 우리 광복과 또 우리나라 정부 수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역사를 다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 국민으로서 정말 그런 주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교육이라든가, 그냥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뭐든지 풍족해 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지, 정말 우리가 자주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열심히 이겨내고 극복해서 오늘의 있음을 우리 자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늘 설교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배우고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들 만나고 또 우리 아이들 상담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신앙적인 얘기 우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지금 또 70년밖에 안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성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또 황우열 장관님을 만났고, 또 의원도 됐고, 또 우리 윤상무엘 목사님처럼 귀하신 분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하시고 기도해 준 덕분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부모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눈물 뿌려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정말 앞으로 우리 청년들, 아까 어린이들 너무 암송도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이 청년들이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